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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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아,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오늘이 2022년 3월 10일입니다. 어제가 선거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제20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이었고 잠을 주무셨습니까 제대로? 아니 못 잤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네. 아, 마케팅 이사이신 김혜성 이사님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제 선거를 치르고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네. 사실 분주하게 바빴습니다. 네.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네. 식으로 했습니다. 네. 아, 제가 저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소장인데 한편 또한 많이 이제 공개됐지만 2015년부터 제아의 매체에 있는 훌륭한 예술인들, 가수, 한국무용가, 벨리댄서 등 구가하시는 분들을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국제협상예술원을 조직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아주 아리따운 분이 누구시냐면 누구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인식 스킨 클리닉 이영식 원장입니다. 원장이시면서 네네. 우리 국제협상예술원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맨 저로부터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음악실의 대표이신 김덕 작곡가님입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참 대선이 그 누가 승리했죠? 다 아시다시피. 다 아시죠.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1년 11월 말부터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그 이재명 후보께서 지지율이 높게 나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상을 한 것이 노래 가사를 하나 작사를 한 것이 바로 이 현수막에 있는 한일이 주신 후보 윤석열입니다. 이 작사곡은 원래 원곡이 김용순 가수가 부르는 노래 하늘이 주신 사랑을 제가 작사했고 김덕 작곡가님께서 작곡한 노래에서 개사를 했고 곡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2년 2월 6일 날 노래를 여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다가 질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노래가 건전하고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없고 오로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가사기 때문에 응원하는 메시지. 지금 벌써 한 600여 명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참 대한민국에 수많은 여자 가수들이 있지만 그 천재 가수인 세 분의 천재 가수를 모셔놓고 불렀죠. 김영순, 공덕화, 최유리 그리고 또 우리 네. 김혜성 이사님 가수 나혜성 네. 가수님과 우리 이영식 원장님이 사무국장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노래를 했는데 봐도 교수님 네. 그 다섯 명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입이 0.1초도 틀리지 않게 쉽지가 않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오늘 온 이유는 이 하늘이 주신 후보 윤석열 이렇게 그날 행사에 참여한 7명의 사진과 그 가사를 써가지고 제가 썼고 이 작곡한 이 현수막을 기념품으로 제가 제작을 해서 김덕 작곡가님 이 사무실에 선물로 증정하려고 왔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 제가 조금 찍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사진이 있고 밑에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우리 사무국장인 이영식 원장님께서 우리 작곡가님께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대로 드리세요. 예, 그대로 드리시면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네네 그리고 그 꽃다발을 또 김혜성 이사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작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곡이 멋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예술원 식구들이 국민의힘 선거 대책본부로부터 이렇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임명장 그래가지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승리위원회 문화예술특보로 임명함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해가지고 이렇게 관이 찍힌 임명장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김혜성 이사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시민사회 문화예술체육위원회 특보단장이 임명함 해가지고 2022년 01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해가지고 임명장을 받은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공개하는 네. 행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그 뭐냐면 우리 국가기술 자격증이잖아요. 네. 이영식 원장님이 네. 사실은 피부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합격한 자격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영식 원장님은 2019년에 또 이 헤어 미용 분야 또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서 2관왕이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참 우리 이영식 원장님 어떤 임명장을 받았냐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권교체 동맹위원회 대협력본부 국민승리 피부미용 전문위원장에 임명합니다 해가지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2022년 2월 2일 해가지고 참 전문적인 피부미용 전문위원장 임명장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도 받으신 거 아유 뭐 저는 뭐 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뭐 제가 뭐 저는 저보다는 우리 회원님들의 훌륭한 회원님들을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 거는 아유 또 작사 작곡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받으셨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저는 앞으로 그동안 사실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좀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정권 교체가 됐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하시는 분 모두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훨씬 더 발전하는 국가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같이 그래야죠. 그래야죠. 미래로 그래서 세계로 대한민국 안에서 노선이 다를 뿐이지 서로 적이 아닙니다. 다 같은 민족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기 바라겠고 저는 앞으로 이제 그동안도 했지만 더욱더 이제 그 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고 새로운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세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도 저도 맨날 그 점에 대해서 적했으니까 저는 앞으로 저 사람이 뭐지 그래서 이제 원래 협상과 영어를 강의하는 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협상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 공부하는 비법도 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실물 경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여기서 노래를 늘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수들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끔 다양한 분야에서 뭐 정규적인 강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전 세계에서도 G2, 뭐 지금 G7 수준, G8 수준이 있지만 G6, G5, G4, G3, G2까지 갈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또로부터 이렇게 임명장도 다 받으셨는데 네. 우리 김덕 교수님 이번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이번 그 정권 교체 새로운 훌륭한 대통령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 생각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 네. 뚝 쓸 것이다. 네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네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한테 네네. 앞으로 미국과 함께 네. 보다 더 발전하는 네네. 동맹국으로서 네네.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역시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덕 교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유튜브에도 공개했지만 저와 김덕 교수님이 허우 인터뷰해가지고 영어로 인터뷰하는 걸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덕 교수님 미국에서 또 음악을 공부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영어에도 능통하시고 참 음악의 마스터피스라고 할까 뭐 음악 이론, 실기, 악기까지 또 작사, 작곡까지 모든 면에 능한 참 이 음악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단하신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저 김혜성 이사님 네. 분양사업 전문가신데 요새 돈도 잘 벌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들에서 또 많이 또 벌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 축하드리고 이렇게 네. 또 우리 국제협상에서는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번 선거에 네. 대해서 의미랄까 한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네. 어제 전까지만 해도 네. 상당히 실망에 찬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네, 저도 그랬고요. 네, 네. 정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일궈놓은 그 경제 네네. 또 모든 그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네네. 그 리더십 네. 그런 부분 또 한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위상으로 발돋움 했었잖아요. 네네. 상당히 그 국가 경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우위에 섰었는데 네. 어떻게 잘못해서 네. 또 우리나라 정치가 네. 좀 흔들렸죠. 네. 지난 5년간 네. 상당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마침표를 찍고 네. 이제 새로운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네. 당선되셨으니 네. 이제 앞으로 희망이 네. 생기고 네.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네. 앞장서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다 우뚝 서는 네. 그런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예술원의 사무국장이신 이영식 원장님의 그 저기 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저 있잖아요. 어제 그거 표 보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질 뻔했어요. 저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아침에 날을 딱 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네. 우리 경기가 그냥 막 살아나는 느낌? 네네. 기분이 네. 너무 좋아서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정말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 네네. 이제 딱딱한 경제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실물 경제 위주로 다양한 분야의 그 경제에 관련된 이런 강의를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미 영어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는 잘하는 거는 이미 유튜브에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좀 보시고 앞으로 제가 노래를 1009곡까지 불렀잖아요. 앞으로 틈틈이 또 노래 도전도 해서 더욱더 많은 노래들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멘트도 하고 교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면 이번에 교수님이 작곡을 하셨고 제가 작사한 노래 참 천재 가수 김용순 공독가 최유리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 이영시 원장이 김혜성 이사님이 부르시는 노래 하늘이 주신 후보 윤석열을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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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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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윤성열 이제는 윤성열이지요. 하늘이 주시려고 윤성열